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아이콘이 꾸려졌을 때 저희가 꿨던 꿈이랑 지금이랑은 당연히 많이 다르죠. 발랄하고 개구지고 철들지 않을 것 같은, 성숙해지지 않을 것 같은 아이콘을 상상을 했는데,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던 아이들이었다면은 지금은 조금 남자의 모습을 갖추어 가지 않나. 네. 제가 그때 이제 17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4살, 동혁이 준에 25살이랬잖아요. 좀 장난스러운 모습보다는 조금 더 차분해진 것 같고,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만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또 지금은 성숙해진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또 다른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교과서적인 거 말고 그냥 아이콘이 연습생활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더 약간 마음껏 보여주자, 약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계단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첫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네. 처음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 했을 때가. 문이 열리면서 나올 때그 봤던 아이코닉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정말 데뷔를 하고 싶었고 음악을 하고 싶었고 무대에 서고 싶어서 노력한 거밖에 없는데, 어떤 걸 봐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서 나를 보러 와주셨지? 되게 꾸준했어요. 그 아이콘 분들의 약간 사랑이라는 게그 기대와 충족을 시켜드리지 못했는데도 아직도 꾸준한 사랑을 이렇게 주시니까. 유달리 저희 팬분들은 약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언제까지든 기다리겠다고. 참 그런 말이 좀 마음이 아파요, 저는. 뭔가 항상 이제 아이코닉한테 기다려주셔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매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미안해요. 저희도 물론 보고 싶지만 팬분들 역시 너무 보고 싶어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두 가지 감정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팬분들이 없는 공간에서 춤추고 노래할 때 제일 생각나요. 팬분들을 못본 지도 오래됐고, 예전 영상들, 콘서트 했던 거나 이런 걸 보면 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그 모습도 볼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종종 찾아보는 것 같아요. 아이콘이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아이코닉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멤버들끼리도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을 그 팬들을 위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는 게 이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앞으로의 아이콘의 모습이 좀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코닉 여러분, 저희 아이코닉 외외외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게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잘 지냈나 직접적으로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못 되니까 너무 너무 안타깝고. 많이 보고 싶어 했을 거고, 저희를 많이 그리워했을 건데, 그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들이 다 충족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이번에 활동하면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신 만큼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게요. 네. 이제는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아이코닉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